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삼국지 시대의 그 뭐냐, 일부 이야기를 그 삼국지 시대의 그제 1편이라고 할수 있는 드라마, 장편 드라마를 꾸밀 때제 1편이라고 할수 있는 황건적이나 이거를 한번 좀그 봐야 되겠죠? 물론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환관 이야기에서 그 환관들이 그 조등이라는 인물이 있었죠? 나중에 그 조조의 의부 할아버지가 되는 그 조등 시대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관들 중에서 정말 포악했던 십상시. 그 십상시의 난도 이 삼국지 시대 사이에 껴있긴 한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. 하여간 이 황건적의 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84년에 시작은 돼요. 근데 이 황건적 잔당들이요, 나중에 서기 200년대 때도 날뛰어요. 그래서 그 태평도라는 종교가 있어요. 그렇고 이 태평도는 그 장각이라는 인물이 창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장각, 장보, 장량 형제가 같이 난을 일으키죠. 그리고 그 뭐냐 그 여기 참전한 삼국지 영웅들 대장군 하진, 북중낭장 노식, 좌중낭장 황보숭, 우중낭장 주준, 그리고 동중낭장 동탁 등으로 시작해서 뭐 예주자사 왕윤도 있고, 뭐 진왕 유총도 있고, 그리고 그 뭐냐 황보숭의 부관이었던 조조, 그리고 주준의 그 부관이었던 손견,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 추정되는 의용군 유비 관우 장비의 삼형제는 의용군이었어요. 하여간 그렇고요.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날 때 제가 지난주 환관 이야기할 때그 환관들이 그 문인들을 탄압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 당고에 그금 해가지고 당인들 금고가 됐었잖아요. 근데 이게 황건적의 난때 해제가 돼요. 왜냐면 얘네들의 힘을 빌려야지 진압이 되니까. 그렇고요. 그래서 이 태평도라는 그 종교 일종의 도교의 한 일파인데 사이비라고 봐요. 태평도는 동그 뭐냐 춘추전국 시대 때 우길이라는 사람이 창신했다는데 후한 말기의 장각이라는 사람이 이걸 널리 퍼뜨린 거야. 그렇고요.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항상 그래. 이게 종교들이 자기들이 그 주장을 하는 게 의도는 항상 좋아요. 원래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.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지만. 근데 한 나라가 정말 그 환관들의 횡포로 정말 그 막장 태클을 타고 있는데 이제 장각이 현실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는 거야. 원래 그 가톨릭도 그 성직자들이 현실에 참여를 하죠. 근데 장각은 결국 반란군인 황건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는 난을 일으키긴 했는데 한나라가 무너지진 않은 거야. 그렇고요. 그 한나라가 이제 사실상 이 중앙 통제력을 잃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요. 이제 조조가 제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 뭐냐 군웅할거 그 이제 동탁 토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웅들이 각자 자기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요. 그 다음에 다 황건적들을 토벌을 해요. 특히 조조.
그래서 그 이때 살아남은 태평도들은 나중에는 그 오두미도 천사도 이쪽으로 다 흡수가 돼 버려요. 나중에는 이 태평천국이라는 또 반란이 또 일어나죠. 청나라 말기에. 자,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.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노란 하늘이 바로 일어난다. 갑자년에는 천하가 크게 기란다. 그래서 그 갑자년이 서기 184년이었던 거예요. 갑자년에는 천하가 대기란다. 푸른 하늘. 여기서 푸른 하늘은 창천, 한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노란 하늘, 황천. 이거는 그 태평도. 자기네 황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. 왜냐면 그 황색 두건을 쓰고 다녀가지고 황건적이 된 거야. 오행설 중에 상생설을 차용한 건데, 그 한나라가 화의 덕에 의해서 흥한 나라고, 이 후계자들을 차지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오행상생 중에서 토의 덕을 타고났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정확히 나도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토의 덕을 상징하는 노란색, 이 황색 두건을 쓰고 다닌 거예요.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명나라 한족 부흥운동 하는 애들 있잖아요. 걔네들은 홍색 두건을 쓰고 다녀서 그래서 홍건적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홍건적의 그 일부 잔당들은 고려까지 왔죠. 자, 화덕에 의해 융성했던 한나라를 상징하는 색은 붉은색이었어요. 장기에서 한나라가 빨간색 쓰잖아요. 장기에서 한나라가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후한이 그 후한 헌제가 폐위되고 나서 그 조비가 황제가 되거든요. 조비가 대위의 첫 연호로서 대위, 국호를 대위라고 했거든요. 조비가 그 대위의 첫 연호가 황초예요. 그리고 오나라 같은 경우 송관이 그 오나라 왕을 칭했을 때 황제 되기 전에 첫 연호가 황무. 그리고 송관이 나중에 황제가 송관이 삼국 중에서 황제는 제일 나중에 돼요. 유비도 죽고 나서야 황제가 돼요. 송관은 연호는 황룡이에요. 그리고 그 한나라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총나라죠. 대촉. 근데 이 촉의 마지막, 근데 우리가 그 대촉, 네, 쪼그랑님 안녕하세요. 이 대촉, 흔히 역사에서는 촉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대촉의 황족이 한나라의 황족하고 똑같은 유씨잖아요. 그 대촉의 황제였던 유비가 그 전한의 경제의 후손이잖아요. 근데 이제 총나라가, 대촉이 그 마지막 연호, 염흥이라는 연호를 1년 썼거든요? 1년 쓰고 망해요, 마지막 연도는. 그렇구요. 어쨌든. 그래서 당시, 서기 184년, 갑자년. 그때가 갑자년이래요. 그, 이때, 심지어 후한 영제의 즉위 연도예요. 즉위했던 애야. 그, 딱 그, 뭐냐. 환관들의 도움으로 한나라 황제가 이 외척들을 딱 제압을 했을 때딱그그그 시점이에요. 지난주에 얘기했던. 그래서 당시 태평도의 교주라는 장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성혁명이라고 범위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농민봉기예요. 뭔가 정치적인 조직은 좀 약해요. 그래서 그 태평도, 황로도라고도 부르는데, 황제하고 노자를 교조로 삼는 거야. 그래서 신봉자들한테는 과오를 깨우치게 하고, 그 부적이나 부적을 태운 재를 타서 그 물을 써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. 이렇게 막 주문을 외워. 그래서 막 병을 고쳐줘. 믿거나 말거나.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방에 파견을 해요.
그래서 그 무리들이 여러 곳에 막 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황실의 환관들하고 내통을 한 사람도 있어. 거사 준비는 나는 친밀한 거야.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이제 나는 왠지 죽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밀고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장보 장량까지 삼형제가 이제 갑자년인 184년에 그 거사를 일으켜서 각지의 제후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조정이요, 그때 환관들이 탄압해서 조정에서 내쳐졌던 그 당인들을 대거 사면을 해요. 그 진압하라고. 그래서 관군들이 편성이 됐고, 그 환관적들의 대항하기 위한 의병들이 다 일어선 거지. 그래서 그때 일어난 대표적인 의병들이 그 유비 삼형제예요.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, 이 난이 너무 대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후한이 망하게 되는 기폭제가 된건 사실이에요. 이 환관적의 난 자체로 망하진 않아. 그 명나라도 그 명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자성의 난이 일어난 건 맞는데 나중에 그 이자성이 그 청나라 군대하고 힘을 합쳐요. 이자성이.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거야. 근데 이제 그 명나라는 그 이자성의 난이 그 1640년대에 그 겹친 거지만 이 후한의 환관적의 난은 겹치지는 않아요. 이 환관적의 난이 일어나고도 후한은요, 36년을 더 버텨요. 36년을 더 버텨요. 그렇구요. 그, 주모자였던 장각이 병으로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제 잔당들이 뿔뿔이 흩어지고, 그리고 그 잔당들은 나중에 각 지역 군웅들이 소탕을 해요. 그럼에도 이제 그 지방관들이 계속 토벌을 했고, 그 토벌을 했을 때그 제일 그 이득을 봤던 영웅은 조조예요. 조조 같은 경우는요, 그 환관적들을 소탕을 할 때요, 그냥 무작정 환관적들을 다 죽인 게 아니고요, 그 환관적들을 엄청나게 소탕을 하니까 그 조조가 나중에는 그 뭐냐 산동반도 일대를 전부 다 자기 영토로 다 만들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조조가 환관적의 잔당들을 모아보니까 항복을 일단 받아. 모아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 거야. 그래서 조조는요, 이 이들 중에서 정말 100만 명을 추려가지고 청주병이라고 자기의 그 군대를 그 편성을 해버려요. 이 환관적들의 잔당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군대로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조조는 그 군웅할 것이기에 자기의 그 백만 대군을 꾸리게 된 거야. 나중에 이제 그 황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그 병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조조는 나중에 그 뭐냐 그 적벽대전 시대 될 때요. 나중에 그 뭐냐 그 유비를 한번 딱 건드렸는데 그 제갈량의 그 전술을 한번 딱 당하고 나서 복수한다는 취지로 80만 대군을 동원하죠. 문제는 그 80만이 유비만 건드리겠냐고요. 형주 더하기 오나라까지 공격하려고 80만을 동원했는데 그게 적벽에서 깨지는 거죠. 80만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어쨌든 학계에서는요, 일반인들은 그 군웅할 것이다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, 학계에서는 환관적의 난을 더 중요하게 봐요. 그, 한 나라가 망하게 된그 기폭제라는 그 취지에서. 어떻게 보면 군웅들이 활과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게 바로 이 환관적의 난이에요. 각자 지역에서 진압을 하면서 자기들이 세력을 쌓은 거야.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뭔가 안정된 그 시기가 안 되고, 400년이 넘게
그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. 이 삼국지 시대 바로 뒤가 그 5.16국 시대로 바로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로 바로 넘어가고, 그 다음에 그 수나라가 너무 짧게 끝나고, 당나라가 통일할 때까지가, 당나라 통일이 620년대에 당나라가 그 통일을 완료를 해요. 당나라가 618년에 세워지는데, 그, 당나라가 한, 거기서 이제 천하를 통일한 데까지 5, 6년이 더 걸려요. 어쨌든.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, 이제, 한 나라의 그 중앙 정부가, 이제 지방 통제를 잃어버려요. 잃어버리고, 그 다음에, 그, 이제 지방 세력들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그 지방 세력들이 서로 전쟁하다가 끝나. 뭐, 통일제국 멸망사들이 다 그래. 응. 당나라 멸망할 때도 그렇고요. 그래서 5대 19국이 된 거잖아. 어쨌든 그래요. 그래서 당 황건적의 난이 끝난 다음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그 다음에 십상시의 난을 통해서 중앙 정부도 멘붕이 돼 버려요. 뭐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에 의해서 조직되고 주도된 그 최초의 중국 농민 봉계를 황건적의 난이라고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진승하고 오광왕의 그 반란은요, 그냥 그 노역장에 끌려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라 못 살겠다 가라오자 해가지고 일어난 거야. 조직도 안 갖춰져 있고 그렇게 된 거고요. 황건적이 나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조직이 있었잖아. 그렇구요. 그래서, 그래서, 약간, 진승 오광의 난에서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. 약간 명언이 나왔지만, 황건적이 나는 그런 건 없어요. 사실. 그렇구요. 그리고, 그, 이 황건적의 난에서는, 그, 그래서, 일단은 처음에 기세는 엄청나게 커지는데, 뭐, 설양자사 동탁이라든지, 아니면 또 이제 뭐, 원소, 조조, 뭐, 이런 세력들이 다 이때 다 일어난 거야. 그리고 뭐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세력을 키우게 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삼국지 연의 소설에서 황건적의 난부터 스토리가 시작된 이유가 사실 그게 그 황건적의 난이 이제 그동안 그 통일 제국으로 돼 있던 한나라가 좀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. 바로 멸망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36년 동안 명맥을 더 유지를 했지만 자 그렇다는 거고요. 자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동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